자, 일단 이 4번 문제 가보니까 우리 이런 거 여기서부터 다 읽어줘야 되는 거죠. Oh no, blank came off my coffee, so it spilled everywhere. 그래서 뭐가 came off my coffee? 자, come off가 뭐예요? 이거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커피에서 떨어졌어. 일단 여기 그 LID라고 하는 거는 뚜껑이란 뜻이거든요. 뚜껑인데, 자, 이 뚜껑이 나의 커피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지정이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커피에서 떨어진 거라고 지정 가능하잖아요. 포인팅. 그 지난번에 이제 관사 갖고 굉장히 길게 설명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더랑 어의 차이가 바로 뭐냐? 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정보예요. Unknown information. 근데 여기 unknown이라 하기에는 이미 한정이 되어 있어요. 더는 뭐였죠? 더는 기본 인포메이션인데, 선생님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있어요. 이건 지정, 한정, 특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커피에서 뚜껑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 더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문장이 처음인데 어가 되지 않느냐? 뒤에 요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